제목이 복수의 최후란다. 제가 어릴 적 우리 동네에는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 쌍둥이 형제 승규와 봉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이 너무 똑같은 나머지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와 할머니마저도 둘을 헷갈려하실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 승규와 봉규를 한 번에 단번에 구별하는 사람은 쌍둥이네 엄마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약주를 좋아하셨던 쌍둥이네 아버지께서 약주를 하시고는 얼큰하게 취해서 통닭 한 마리를 사오셨는데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야들아 아버지 왔대 아유, 와 통닭 쌍둥이네 아버지께서는 비록 두 아들의 얼굴은 잘 구별하지 못하셨지만 반에서 1등의 반장을 도맡아 하던 승규를 대놓고 편애하셨고 매번 꼴찌를 다치며 사고만 치던 봉규는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아버지께서 오동통한 닭다리 하나를 툭 뜯어 봉규 손에 떡하니 쥐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본 쌍둥이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엄마, 아이고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는 갑네. 아이 당신이 웬일인겨? 닭다리를 봉규한테 다주고. 뭐 이게 무슨 말인겨? 네 승규 아이고 봉규가 네. 아이 내놔라 임마 우리 성규가 닭다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 성규 받으라 너무했다 그러자 닭다리를 주었다 뺏긴 봉규가 울먹이면 말했죠 내도 닭다리 좋아하는데 내도 닭다리 줘요 아이고 봉규를 줬으면 그냥 두지 와 알을 울리고 그러노 니는 날개 여기 있다 봉규 니는 기름진 거 좋아한다 아이가 날개가 얼마나 맛있는데 닭다리는 답답하니까 형이 대신 먹어주는 기다 알았지? 아이고 저 닭다리 하나 더 있다 아임이가 맞아 닭다리? 아 두 개인데 두 개 다 성기만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닭다리 안 주면 내 안 먹을 깁니다 아 저놈 자식 먹지 마라 그래 이놈아 기껏 사왔더니면 저 하는 짓 좀 보리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오는데 지 형이랑 저렇게 다르노? 어? 하지만 아버지께서 마음이 영 불편하셨는지 잠시 뒤 남겨놨던 닭다리 하나를 방으로 가져가서 말씀하셨죠. 골래봤자 니만 손행기라. 자, 니 좋아하는 닭다리 어느 무라. 그리고 아버지는 부엌으로 나와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에휴, 봉규한테 닭다리를 주고 왔다. 이제부터 하나씩 똑같이 나눠야지 마. 속이 시끄럽대. 지금 무슨 소린겨? 지금 저 TV 보고 있는 아가 봉규인데, 어? 방에는 지금 방금 승규가 들어왔는데, 아이고, 승규한테 닭다리 또 줬는갑네. 어째 아버지가 내가 갖고 아들 둘이 있는 걸 이제 자꾸 헷갈리냐, 에? 그러자 옆에서 고스란히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봉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봉규는 앙상한 닭다리 뼈만 들고 있는 승규를 보며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쳤죠. 내 닭다리 내놔라 내 닭다리 내놓으라고 봉규는 며칠이 지나도 승규에게 닭다리를 뺏긴 것에 대한 분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그 분풀이를 승규에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옳지. 내일이 만우절. 만우절이다 이거. 만우절. 좋지. 승규와 봉규를 구별하지 못하는 건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여서 봉규는 다음날 승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야. 오늘 만우절인데 네 강력강 반 바꿔가지고 수업 해볼래? 억수로 재밌겠지? 싫다. 그러다 걸리면 어쩔라고. 에이 누가 봄생 아니랄까 봐 형 겁먹나? 겁먹지? 겁먹이지. 겁먹게 누가 겁을 먹었다 그러노. 야. 그럼 딱 한 시간만이 돼. 좋아. 네, 안 들키게 조심해라. 오케이. 그렇게 승규와 봉규는 딱 한 시간만 반을 바꿔 수업을 하기로 했고 봉규는 승규 반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가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나인 척하고 내 소중한 닭다리 뭐 지었다 이거지. 그렇게 내가 되고 싶었으면 한번 돼봐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네 알게 될 기다. 반면 봉규반에 들어간 승규는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지난번에 쪽지 시험 채점 해봤는데 틀린 개수대로 맞는다고 얘기했지. 지금부터 이름 부르는 사람 한 명씩 기 나옵나? 그렇게 선생님께서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봉규의 성적을 뻔히 알고 있던 승규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죠. 봉규, 네 이름 나오나? 승규는 그 짧은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기적이란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고 내 동생이면은 그래 많이든 안 틀릴 수기다. 어디 보자. 20문제 중에 두 개? 제발 두 대만 맞자. 두 대만. 두 개 맞고 다 틀렸군네. 이 정도면 선생님을 농락한 거 아이가. 네 엎드려 버텨.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게 없었고 승규는 죄 없이 18대를 맞을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해서 절규하고 말았습니다. 쌤요, 지 봉규 아니라 지 승규입니다. 승규. 또 그런다. 또 네 맨날 그런다 아이가. 네가 맞기 전부터 엄살 피우고 승규라고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누가 봐도 네가 봉규 확실히 맞구만. 아이고 이 자식. 네가 승규 반만 분규 반만 따라가 봐라 임마. 아닙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진짜 승규입니다. 승규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화가 난 승규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라보 아버지 왔대이. 아버지요. 아버지 봉규가요. 봉규가 와 또. 수학시험에서 두 개 맞고 다 틀렸습니다. 봉규는 늘 그런다 아이가. 그러고 지난번에 아버지 술 없어진 거 그거 없어진 거 아니고요. 봉규가 그런 겁니다. 나 알고 있었다. 이거 아닌데. 승규야 봉규한테 잘해주래. 봉규가 철이 없어 보여도 속은 깊은 애다. 그러고 형이 먼저 동생을 감싸줘야 동생도 형을 따르는 법입니다. 아버지는 네가 장남이니까네. 챙기지만 둘이 똑같이 내 피같은 자식들이돼. 너는 동생을 제일로 먼저 챙겨야 된다. 잘 챙겨야 된다. 알았지? 응? 그렇게 쌍둥이네 아버지는 승규의 눈을 보며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순간. 아버지, 지 봉규인데요. 비록 아버지는 이 중요한 순간까지 승규와 봉규를 구분하지 못하셨지만 봉규의 복수극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공사오치님이 아버님 갈수록 연기를 완전 짱이에요. 네 좋아요. 네, 오늘 뭐 1인 매력을 하시느라. 3650님. 아우 승규 봉규 듣는 사람들 헷갈려. 진짜. 아까 꽝하고 승규 봉규 이거 헷갈려요. 0336. 우리 시골에서는 쌍둥이가 주민등록증 만드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사진을 바꿔 붙여가지고. 어떻게 알아.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도 헷갈리는데. 아우 재밌다. 참 쌍둥이가 저는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 어느 나라마다 쌍둥이의 날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디서 뉴스에서 봤는데.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쌍둥이를 꼭 한번 키워보고 싶었었어요. 유럽에서. 아 그래요. 아주 예. 재밌더라고. 계속 내 말은 답 안 하고 딴 소리만 해. 쌍둥이가 뭐 어떻게 됐어요? 아 됐어. 됐어 안 해요. 에이 쌍둥이가 되고 싶었다고. 안 해. 에이. 뭘 쌍둥이가 되고 싶었다고요?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쌍둥이 낳고 싶었다 그랬지. 미우라야. 끝까지 딴 소리를 해. 네. 옆집 여자. 아 얼마 전 옆집에 새로운 식구가 이사를 왔는데요. 하루는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집구석이라고 들어오면 쉬어야 하는데 이거 더러워서 집을 쉴 수가 있어 이거. 자세히 들어보니 옆집 애기 아빠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남편한테 그랬죠. 아이고
옆집 부부 싸움 하나보다. 뭔 남자 목소리가 저렇게 크대. 아, 여자를 잡고 있네. 애기 엄마가 잘못했나 보지 뭐. 응? 당신은 신경 끄고 당신 할 일이나 해. 알았어요. 난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여러분도 보다시피 뭐 저도 집에서 목소리가 큰 여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혼이 나고도 저는 옆집 부부 싸움이 너무 궁금해 귀를 쫑긋 세웠죠. 내가 말하는 게 우스워? 왜 대꾸가 없어? 어? 할 말 있으면 뭐라도 말을 해야지. 아, 속 터져. 아무리 옆집 부부 싸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도 옆집 애기 엄마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번을 혼자서 소리지르던 옆집 애기 아빠와 옆집 애기 엄마의 부부 싸움은 자정이 넘어서야 끝이 나는 듯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은가? 그 며칠 후 마트에 갔다 돌아오는데 계단에서 옆집 애기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아우, 예지 엄마, 오래간만이네. 근데, 아우, 전번에 아저씨랑 다투는 것 같던데, 화해 잘 했어요? 아, 네, 그럼요. 아우, 며칠 전에 본의 아니게 부부 싸움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예지 엄마 목소리는 안 들리고 아저씨 목소리만 들리던데, 그래서 말인데, 예지 엄마, 내가 부부 싸움 할 때 기선 제압하는 방법 알려줄까나? 아이, 고맙지만 됐어요. 아니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당하고만 살아.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전 젊은 사람이 저처럼 남편한테 당하고 사는 게 너무 안 돼 보여서 저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충고를 늘어놓았습니다. 아유, 우리 아저씨가 부산 사람이잖아. 그래서 말투가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따다다다다다 이럴 때 나는 한 옥타브 더 올려서 더 따다다다다다 하잖아. 예지 엄마도 그렇게 해봐. 알았어? 아유, 저 목소리가 작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충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봬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여느 때처럼 남편과 함께 저녁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또다시 옆집 애기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니, 내가 늦고 싶어서 늦는 줄 알아? 남자들 술 마시는 게 업무의 연장인 줄 그거 모르고 있었어? 나도 일찍 들어오고 싶었단 말이야! 알았어! 옆집 애기 아빠의 당당하면서도 우렁찬 목 외침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집까지 울려 퍼지더군요. 으이구, 남자들은 뭘 잘했다고 당당한 건 몰라? 아, 술 마시는 게 저렇게 유세처럼, 아유, 유세. 남의 집 싸우는 소리 듣지 말고! 당신 할 일이나 잘해라. 그때였습니다. 옆집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잘해라! 죽여!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날카로운 목소리는 바로 예지 엄마였습니다. 제가 말할 때는 귀담아 듣지 않는 듯 하더니만 예지 엄마가 반란을 일으킨 모양입니다. 이 여자 미쳤나? 어? 죽이긴 내가 왜 죽어? 당신 미쳤어? 죽여! 전 예지 엄마가 죽여라를 외칠 때마다 목 아파. 잘한다. 그렇지, 그거야. 이러면서 예지 엄마를 연신 응원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차라리 죽여를 한두 번만 외쳐야 하는데 예지 엄마는 예지 아빠가 뭔 말만 하면 차라리 날 죽여를 외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 당신 이제 그만 안 해! 죽여! 나 잘 거니까 그만해라! 죽여! 그만!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어? 빨리 죽여! 예지 엄마가 죽여라를 외칠 때마다 제 가슴이 어찌나 내려앉는지. 죽이라고! 나 좀 죽여! 어머, 예지 엄마, 이젠 그만 좀 해. 저러다가 예지 아빠가 뭔 일이라도 내면 어쩌려고 그래. 예지 엄마, 그만해. 그 일이 있고 그 다음날 계단에서 또 우연히 예지 엄마를 만났죠. 아우, 예지 엄마, 어제 정말 멋지더라. 잘했어. 아, 언니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저도 속이 다 시원하던데요. 언니 말 듣기 정말 잘했어요. 근데 예지 엄마, 죽여는 좀 무섭더라. 그러다 아저씨가
무슨 일이라도 내면 어쩌려고 그랬어? 아, 그랬어요? 응. 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우, 이런 건 처음이라서요. 앞으로, 말 다툼 할 때는 말이지. 네. 죽여라, 죽여, 그거 말고. 그럼요. 당신도,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이거 좋지. 이거 왜 이래?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이거 왜 이래? 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봐. 어? 그러면 좀 덜 무섭지. 안 그래?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바로. 이거 왜 이래? 이렇게요? 그렇게. 아, 네,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래?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이거 왜 이래? 이렇게요? 그, 알았어. 네, 알겠어요. 그거야 좋다. 그리고 며칠 흘렀는데 또다시 옆집에서 애기 아빠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또 실러야 돼? 집구석에 박혀서 뭐하는 거야 이거 하나 치우지 않고. 전 또 시작이구나 생각하며 옆집 부부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때 예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이거 왜 이래? 제가 가르쳐주는 말을 도시 하나 안 틀리고 외치는데 괜히 흐뭇하대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요. 예지 엄마의 말이 먹혔는지 그 후 예지 아빠의 목소리가 안 들리고 예지 엄마의 이 소리만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이거 왜 이래 이거.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다고. 이거 왜 이래. 저는 속으로 그렇지 잘한다 잘해를 연신 외치며 예지 엄마가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한 걸 축하해줬죠. 다음날 남편을 배웅해주며 현관 앞에서 예지 엄마를 만났습니다. 배웅도 해? 엄마. 싸우고? 아니 남편 배웅해주고 현관 앞에서 예지 엄마 만났어. 어머 예지 엄마 어저께 멋지던데. 그죠. 언니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니까 신랑이 진짜 충격을 먹었나 봐요. 제가요 나도 당신같은 사람을 못 살아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요 신랑이 얼굴색이 막 변하면서 막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말까지 더듬었어? 아유 웃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주 제가 신나갖고요 연신 막 더듬을 때마다 나도 당신같은 사람을 못 살아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 조용히 들어가서 자는 거 있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예지 엄마를 보는데 제가 다 흐뭇하더군요. 그 옆집에는 평화가 찾아왔는지 잠잠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흐르는 것 같은데 또 옆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대요. 당신 술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나한테 이런 거야? 당신 진짜 이러면 진짜 곤란해.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이거 왜 이래? 이 여자가 정말 이, 뭐? 이, 왜? 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산다고. 왜 이러시냐고. 예지 엄마 정말 제가 시킨 대로 잘 하지 않나요? 그 말을 들으며 전 속으로 예지 엄마를 응원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어 그래 그러면 살지 마. 나랑 그렇게 살기 싫으면 살지 마. 자 헤어지자고. 어 세겠어. 죽여라가 나.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그냥 겁만 주려고 한 말인데 예지 아빠가 그렇게 반응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예지 아빠의 말에 저는 저로 인해 남의 부부 사이가 파탄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죽겠는 겁니다. 그 후 다행히 더 이상 예지 엄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현관에 나가다가 예지 엄마와 마치는데 예지 엄마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어있대요. 이 방송을 빌어 예지 엄마한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아, 예지 엄마, 그땐 정말 미안했어. 실은 나도 남편한테 잡혀 살거든. 그래서 충고를 잘 못해준 것 같아. 근데 살다 보니까 잡혀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예지 엄마, 우리 그냥 잡혀 살자, 어? 당신 할 일이나 잘하라 그랬지? 제목 아빠의 집들이. 우리 가족은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4평 남짓한 단칸방에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 당시 저에겐 두 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요. 남녀 7세 부동석을 끔찍하게 생각하셨던 부모님은 양끝에 저와 오빠를 재우고 저희 중간에 두 분이 주무시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가족에겐 프라이버시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죠. 새벽이 되면요, 그 어린 나이에 저는 간혹
이런 소리에 잠이 깼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 여보 안 돼요. 아유 이러지 마요. 애들 수 있는데 왜 이래. 애들 다 자는데 괜찮아. 안 된다. 놔봐. 안 돼. 지금 생각하면 참 그냥 가만히 자는 척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또 왜 그렇게 눈치가 없었는지요. 엄마 아빠 뭐해? 승영이 너 이 시간에 왜 깼어? 너 얼른 자. 어? 뭐 하는데? 자 그냥. 제 생각에는요 그 당시 저희가 단칸방에 살고 또 제 잠귀가 밝은 탓에 제 밑으로 동생이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 탓이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 엄마와 아빠의 소원은 하루빨리 단칸방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 저희가 드디어 단칸방을 벗어나 12평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세가 아닌 저희 집으로 말이죠. 저희가 이사가기 전날 아빠는 기분이 좋으셨던지 거하게 술을 한잔 드시고는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승영아, 내일은 말이야 드디어 우리 집으로 이사간다. 이제 네 방 생기는 거야. 알았지? 진짜 내 방도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 남의 눈치 보면서 목욕 안 해도 돼. 그리고 우리 화장실에서 목욕할 수도 있어. 그리고 다음 날 저희 가족은 드디어 12평짜리 우리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어찌나 좋든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 되고 저희가 한창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엄마에게 이러는 겁니다. 여보, 내일 말이야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집들이 할 거야. 준비 좀 해줘. 아유, 뭐라고요? 집들이. 아니,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집들이를 해요. 아직 짐도 다 안 풀었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짐 정리 좀 되면 그때 집들이 해요. 아 그러지 마. 사람들한테 벌써 얘기해놨어. 그냥 하는 거야. 안 된다고 해요. 짐 다 풀고 해요. 아니야. 그때였어. 자, 갑자기 우리 아빠가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당신 내가 얼마나 집들이를 해보고 싶었는지 몰라. 내가 집들이가 꿈이었다고 꿈. 짐은 나중에 풀고 내일 당장 집들이 준비를 하란 말이야. 아빠의 호통에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이사 온 지 3일 만에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빠의 고등학교 친구들이었죠. 아이고 어서들 들어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네. 한독수의 집이라고. 아이, 응. 좋아한다. 아야, 한독수도 출세했다. 아, 그럼 촌놈 한독수가 드디어 서울에서 집창만 했잖냐. 이어 어서 들어. 야, 어서 들어와. 야, 반갑다. 우리 아빠 손님들을 얼마나 많이 초대했는지요. 그 좁은 집에 그냥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현관 앞까지 사람들이 앉아야 됐고 아빠는 그래도 기분이 좋은지 손님들 술을 한 잔씩 받으시고 술에 취하셨죠. 그리고 우리 아빠는 흥에 겨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셔. 나로 태어나 할 일도 많더만 한덕수는 서울 땅에 집을 산 사나이. 호이! 이야. 특수 집을 산다네 서울 땅에 집을 샀다네. 허이 이젠 잊어야 하네. 단칸방을 잊어야 하네. 그러면서 우리 아빠 제 거예요. 그러면서 흥분했어. 흥분하지 마. 우리 아유. 그러면서 우리 아빠 얼마나 기쁘신지 온 노래 가사를 자기의 집산 얘기로 바꾸시더군요. 그렇게 아빠는 친구들과 얼싸안고 춤도 추고 장장 3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소리가 얼마나 시끌벅적했는지 동네 아줌마들이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시끄러워. 근데 저 집은 콩나물 시루야 뭐야? 뭔 사람 이렇게 빼곡이 들어찬 거야? 아니 그게 말이야. 아주 그냥 코딱지만한 집에 이사 와놓고 아유, 집들이 한번 정말 고하게 하네, 진짜. 아우, 시끄러워! 아이고.
우리 엄마는요, 동네 아줌마들에게 음료수까지 돌리고 사과를 해야 했죠. 그리고 집들이 다음날 아빠는 숙취가 가시지도 않은 상태로 일어나시더니 엄마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여보, 여보! 아, 왜요? 콩나물 꺼내놨어요. 얼른 일어나! 여보, 여보 있잖아. 오늘은 초등학교 동창 집들이 하기로 했어. 준비 좀 해! 아니, 뭐라고요? 왜? 아니, 지금 당신 제정신이에요? 어제 그게 시끄럽지 집들이 해놓고, 아니, 무슨 또, 무슨 집들이를 해? 무슨 소리야. 이렇게 고생해서 집장만 했는데 그동안 도움받았던 사람들한테 고마움 표현해 하고, 그런 소리 하면 벌받아, 사람이. 잠만 말고 집들이 준비해. 그렇게 해서 그날 밤 우리 집은 또다시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득수야! 나왔다! 득수야, 나왔다. 아이고. 집 좋네, 자식! 아, 어서 들어와, 들어와, 어서들 들어와. 여기서 바로, 여기가 바로 한득수 집이다. 한득수 집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집에서는요, 또다시 장장수의 시간 동안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물론, 아빠의 레퍼토리는 똑같았죠. 아,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독수야 죽었다. 한독수는 서울 땅에 집을 산 사나이. 허이 한독수 집을 샀다네. 서울 땅에 집을 샀다네. 대단한 놈이야. 이젠 잊어야 하네. 그럼 그럼 잊어야지. 땅캄빵을 잊어야 하네. 하지만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집들이를 하고 난 다음날 나 목 다 갔어. 아, 그만 읽자. 이거. 우리 아빠 그만 읽어. 늦지막 일어나시 몇 번 하는 거야. 늦지막 일어나시더니 엄마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아, 여보, 직장에서 집들이 하라고 난리 치는데 내 오늘 좀 힘들다고 내일 하자고 했거든. 힘들겠지. 응? 그만 내일 집들이 준비 좀 해줘. 아이, 사장님도 오신다고 하고, 아우, 특별히 음식 신경 좀 써주고. 아니, 당신 미쳤어요? 왜? 아니, 무슨 집들이 못해? 지금 귀신이 있어? 아니, 12평 작은 집에 뭔 놈의 집들이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대출이 반인데, 어우, 내가 집을 창피해 죽겠어, 진짜.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이렇게 좋은 집이 어디 있다고. 아무튼 내일 회사 동료들 올 거니까 집들이 준비해줘. 우리 아빠 집을 사서 좋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회사 동료들 집들이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아빠 그게 마지막 집들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주 술도 두 배로 드시고 노래도 두 배로 부르시더군요. 레퍼토리 역시 똑같았죠. 나이로 태어나서 하늘도 많지만 한독수는 서울 땅에 집을 산 사람. 허이 독수 독수 집을 산다네. 아, 축하해. 서울 땅에 집을 산다네. 축하한다, 축하해요. 어허, 잘했어. 야, 단칸방 잊어야 하네. 지겨웠던 당감빵 잊어야 할때 여보기엔 그냥 연립주택이지만 있어야 할건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한독순의 집. 하이. 아, 우리 아빠 12평짜리 집을 가진 게 그렇게 기쁘셨던 걸까요? 지쳤어. 저는 3일에 걸친 집들이 동안 아빠가 보여줬던 웃음과 노래, 춤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빠는 몸이 안 좋으셔서 서울 집을 떠나 시골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야 뭐 처음 내 집 갔고 집들이 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지.
그러면서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시는 우리 아빠. 얼른 몸이 나으셔서 서울 집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